2년 넘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는 사진작가 김용갑 씨. 3년 전 그는 비만 체형이었다. 최고 많이 나갔을 때는 한 96kg까지 나갔었고 지금은 이제 한 26kg 정도 감량해서 한 2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뚱뚱한 편이었던 김용갑 씨. 성인이 돼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거의 없다. 황제 다이어트도 있고요. 아니면 레몬 디톡스라는 뭐 다이어트도 있고 무리한 운동을 하고 또 극단적인 이제 식단 조절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는 성공을 했었는데 사실 그걸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중간에 또 그만두니까 오히려 요요 현상 때문에 살이 더 많이 찌기도 했었었죠. 저녁 식사는 되도록 간단히 먹고 아침과 점심은 마음껏 먹는다. 김용갑 씨가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선택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단계별로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딱 끊어버리면 누구나 다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술을 한 일주일 동안 끊었고 술을 안 먹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야식을 안 먹게 되고 야식을 안 먹으니까 오히려 그 살이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재미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게 보이니까 아, 그럼 7시 이후에 먹지 말아보자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됐죠. 요즘엔 취미로 무에타이를 배우기 시작했다.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재밌어졌다. 밤엔 깊은 잠을 자게 됐고 낮에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좋다는 김용갑 씨.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일상의 리듬에 맞춘 생활 방법이 됐다. 가장 좋은 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마음껏. 그다음에 오후 시간대에 자유시간이 생기는 건 나만의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이걸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 꾸준히 계속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12시간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하루 리듬에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먹기 시작해서 이제 해질 때까지 먹고 밤에는 이제 쉬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그 우리 몸에 익은 진화상에서 익은 그 패턴에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생체 리듬에 맞추는 다이어트. 모든 생물체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생체 리듬이 있다. 낮과 밤 주기에 따라 인체 역시 그 생체 리듬이 변한다. 그런데 최근 이 리듬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과학적 단서가 발견됐다.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연구. 특정 유전자들이 생성하는 단백질이 세포 안에 쌓였다가 사라지는 24시간 주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해가 뜨면 깨어나고 낮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밤이 오면 다시 잠드는 생체 시계 시스템. 어떻게 작동될까? 눈을 통해서 빛이 감지되면 이 신호는 뇌의 시상 하부에 위치한 시각교차 위핵에 전달된다. 이곳에 생체 리듬을 총괄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포에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주기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는 밤 동안에 PER 단백질을 계속 생성해서 세포 내에 쌓이게 한다. 날이 밝으면 PER 단백질이 세포 내에 항상 존재하는 TIM 단백질과 결합해서 세포 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결합체가 낮 동안 주기 유전자를 활동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기 유전자와 단백질의 이런 상호작용이 24시간 주기 생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뇌에 있는 생체 시계를 인체 전반을 조종하는 중추시계라고 생각한다면 음식 섭취에 큰 영향을 받는 각 장기의 세포는 부분 독립적인 말초시계로 작용한다. 중추시계와 말초시계의 상호 조절로 생체 리듬이 형성되는 것이다. 생체 리듬과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컨디션들이 다 관련돼 있지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깨졌다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이 최적의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유전자들이 상당 부분이 이 그 우리 몸의 하루 리듬과 관계되는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그 하루 리듬, 생체 시계에 교란이 생김으로써 우리 몸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생체 리듬 교란으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흔한 것이 비만이다. 나왔어. 조선인 씨는 틈나는 대로 같은 동네 사는 언니 집을 찾는다. 하루 걸러 하루 얼굴 보는 사이라 언니 동생이라기보다 가까운 친구처럼 지낸다. 자매라서 많이 닮았다. 쌍둥이에요. 쌍둥이라고요? 네. 일란쌍. 네. 10분인가 나 10분인가 15분 먼저 나왔어요. 쌍둥이라기엔 조금 많이 달라 보이는 체형. 제가 14kg를 더 나가요. 아침, 점심, 저녁을 딱딱 우린 규칙적으로 먹어요. 근데 이 두 분 같은 식단은 어느 집에서는 못 할 것 같아요. 6시 이후에는 먹질 않고 그 물뿐이 안 먹어요. 낮 12시면 정확히 점심을 먹는 언니 조선녀 씨. 몇 해 전 남편이 크게 아팠던 뒤로 되도록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5년째 지켜왔다. 이렇게 점병식으로 그냥 붙여요.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한다. 반면 동생 조선희 씨는 식사 시간이 그때그때 다르다. 밤늦게 야식도 즐겨 먹는 편이다. 저는요, 아침도 늦게 먹어요. 아침도 우리 집에서는 한 11시쯤 먹고 점심은 2시쯤 먹고 2시나 3시쯤에도 먹고 저녁은 그러니까 늦죠. 막 8시, 9시가 돼야 먹고. 태어날 때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 쌍둥이 자매. 하지만 생체 리듬과 생활 습관을 일치시킨 언니와 불일치시킨 동생은 서로 많이 달랐다.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는 쌍둥이 자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쌍둥이 자매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진을 해보기로 했다. 대사 관련 정밀 검진과 기본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체중의 차이는 알고 있었지만 체지방량과 체지방률도 차이가 나는 편이다. 늦은 시간 음식물 섭취는 체지방과 관련이 높다. 최근 18세에서 22세 사이 110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실시한 생활 습관과 체성분 연구에 따르면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해서 칼로리 섭취 비율이 높을수록 체지방률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체 리듬상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비만을 부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야식을 하시게 되면요. 일단은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않고요. 더 허기지게 만드는, 더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음식 섭취는 생체 리듬 말초 시계를 작동시켜 소화기관 작용과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만든다. 그런데 밤이 되면 중추시계의 작용으로 간 뇌의 내분비선인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 소화기관을 잠들기 쉬운 차분한 상태로 만든다. 또한 수면 중에는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식욕억제 호르몬 렙틴도 급격히 늘어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면 시간인 밤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깨어나 활동하게 되고 생체 리듬이 틀어지면서 멜라토닌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생긴다. 따라서 수면이 방해를 받고 식욕이 증가해서 야식을 더 먹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들면 대사 과정을 거칠 시간이 부족해서 영양분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저장되며 비만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호르몬 리듬 주기가 흐트러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시행됐는데 불규칙한 호르몬 분비는 생체 리듬 동기화를 뒤틀어지게 하면서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쌍둥이 자매의 검진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확인됐다.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동생에 비해서 생체 리듬에 맞춰 생활하는 언니가 대사 관련 검진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복부 CT 검사 결과. 초록색 부분인 내장 지방 면적은 생체 리듬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이지원 교수는 복부 비만과 생체 시계 유전자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밀 혈액 검사와 복부 CT 촬영 검사 방법을 통해서 과체중과 비만 환자 75명을 동일한 시간에 체혈, 집계한 결과 생체 시계 유전자로 알려진 유전자들은 내장 지방 부피가 클수록 줄어들거나 유전자 종류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등 내장 지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생체 시계 유전자는 피하 지방이 아닌 내장 지방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만이 증가하게 되면 생체 시계 유전자 발현에 또 영향을 줘서 얘네들이 하는 일주기 리듬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 비만이 증가하고 비만은 다시 생체 시계를 더욱 교란시켜 갈수록 악화되는 것이다.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 자매도 생체 리듬이 교란되면 결국 서로 다른 건강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대로 사실은 생활을 하시게 되면 전혀 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 뜨면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다음에 해가 지게 되면 음식 섭취를 안 하고 수면을 잘 취하시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생체 시계가 망가지게 되면 시간이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피곤함이나 아니면 졸음이나 이런 게 오실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축적되게 되면 호르몬 시스템에 이상이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나 각종 만성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계식 시계가 처음 만들어져서 공공시계로 설치되던 때가 14세기였는데요. 그때는 시계마다 작동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가리키는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계 종소리가 같은 시간에 울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다고 하죠. 1370년 프랑스 왕 샤를 5세는 당시 궁전 시계탑 시계를 기준으로 모든 시계를 통일시키라는 명을 내려서 이런 혼란을 바로잡았습니다.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세포는 뇌에서 작동하는 중추시계의 통제를 받지만 간이나 소화기관 같은 장기의 말초시계는 일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추시계와 상호작용으로 주기를 맞춰서 생체 리듬을 유지해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생체 리듬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24시간 주기 생체 리듬에 맞게 생활 습관을 바꿔준다면 인체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평소 얼마나 생체 리듬 주기가 뒤틀어진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한 조사에 따르면 비만자들은 24시간 중 평균 14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3년 전 미국 솔크 연구소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개선해보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4개월 동안 다른 조건 없이 하루 10시간이나 11시간 안에서만 식사를 하게 한 지원자들은 실제 감량 효과를 보였고 활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는 24시간 주기로 생체 리듬이 변화한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잠에서 깨어나 점차로 각성 상태가 최고가 된다.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신체 반응이 가장 빨라지고 신체와 정신의 조합 활동 능력이 최적화되며 체온이 높아진다.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혈압이 가장 높아지고 수면 유지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에 달해 인체가 수면 상태에 돌입하고 체온도 가장 낮아진다. 솔크 연구소의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이런 생체 리듬의 주기적 특성에 맞춰 모든 식사를 하루 12시간 안에 끝낸다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가설을 직접 임상 연구로 확인해 본 것이다. 얼마나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겠다. 대신 먹는 시간대만 한번 조절해보자.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한 12시간 내에만 먹어보자. 그렇게 하면 살은 빠진다. 건강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의 다이어트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겠고요. 살이 쪘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체 리듬이 깨지고 다른 조절 기능도 깨진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내 몸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작업은 뚱뚱한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는 겁니다. 뭔가 그런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식이요절과 운동이 들어간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해외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서 지도 교수와 함께 시간 제한 다이어트 3개월 실천 방법을 정리했다. 교내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을 연구하던 이들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주목하고 자신들도 직접 실천하고 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식사 끼니 때 말고는 따로 다른 군것질 같은 걸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예과 2학년 때 체중이 한 78kg, 9kg까지 쪘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2, 3kg 정도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집 가서 몸무게를 재보니. 왜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주목했을까? 딱 시간만 정해주고 먹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드시면 되고 평소 하시던 대로 식사를 하시면 되니까 뭐 건강을 해칠 일도 많이 없어서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도 굉장히 최소화된다는 게 저희 다이어트의 가장 큰 두 가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딸 실천 방법. 자신의 식사 습관을 파악하고 하루 식사 종료 시간을 단계별로 줄여나가면서 야식은 끊는 것이다. 7시부터 7시까지만 음식을 지켜서 먹는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가 이제 초반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딸은 일탈이 자주 벌어지는 시기다. 하루 지키지 못해도 다음날 다시 실천하는 지구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딸은 정체기가 찾아온다. 회복된 생체 리듬을 바탕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효과적이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나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세 달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야식 습관이 있었던 시간에 양치질을 하면 식욕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폭식을 막기 위해 하루 세 끼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음주량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론이 아닌 실천 방법으로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의 장점은 뭘까? 칼로리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고 돈도 들지 않고 딱 그 시간만을 제한해서 난 몇 시 후로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제일 쉬운 방법이죠. 하루 24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생체 리듬.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이 리듬에서 뒤틀어진 생활 방식을 바로잡아주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가는
건강한 생활법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뺀다라는 어떤 목적적인 얘기보다는 생활 습관 자체가 교정이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체중이 빠지고 있느냐를 얘기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평생 동안 장기적으로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개념에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봐서는 대사질환이라든지 예를 들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